13화. 엔팁은 왜 카톡을 안 읽는 거야? 내 이름은 보라다. 내 MBTI는 인티제다. 친구들 사이에서 엔팁은 카톡을 안 읽는 걸로 유명하다. 엔팁 카톡 진짜 너무 안 읽는 거 아니야? 맞아. 진짜 안 읽더라. 그러고 보니 내 카톡은 읽었는데 안 보냈잖아. 헐, 그랬어? 아, 이거 봤어 봤어. 뭐야, 근데 왜 답장을 안 해? 아, 용건 끝난 줄 알았지. 내 거 못 봤어? 안 읽음으로 나. 아, 미리 보기로 봤나? 아, 모르겠다.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. 읽씹 안 읽씹 가지각색이라는데. 그런가? 사실 난 잘 몰랐음. 보라의 카톡. 저번에 갔던 음식점 이름이 뭐였지? 카레 팔던데. 산티산티 카레카레. 홍대역 4번 출구에서 10분 걸림. 굿바이. 응? 나랑 연락한 것도 마지막 건 안 읽었네. 네가 물어봐놓고 보라가 대답해준 것도 안 읽었네. 아, 그건 미리 보기로 봤어. 아흥. 며칠 뒤. 루판 완전 재밌네. 뒤늦게 덕질. 헐, 너도 루판에 빠짐? 이건 봤어? 완전 재밌음. 아흥. 난 요즘 이게 재밌더라고. 볼 때마다 쿠키 구워서 요새는 카페도 안 감. 아, 이것도 재밌는데. 이것도 봤음? 이것도 존재민. 아흥. 맞다, 이것도 재밌음. 아, 잠만. 15분 뒤. 엔티베 루판 추천 목록. 별 5개, 강추 소설 15개. 10분 뒤. 별 4개, 꽤 재밌음, 챙겨보삼 9개. 5분 뒤. 별 3개, 재밌음, 시간 날 때 보면 좋음 12개. 8분 뒤. 그냥저냥 힐링타임용으로 보기 좋은 거 8개. 1시간 뒤. 아흥, 오키, 정보 땡큐. 사실 나도 용건 위주로 연락하는 편이라 일십 안일십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. 용건 있는데 답을 안 하면 답답하겠지만 용건 끝났으면 뭐. 며칠 뒤. 아, 다음에 뭐 보지? 전에 NTV 추천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. 응? 아직도 안 읽었네? 신기하군. 이걸 여태까지 왜 몰랐지? 14화에 계속.